그래서 자, MBTI 별로 못하는 것. 아, 네. 인팁. 우리 오인규 날개님, 인팁. 예. 네, 이름에다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렇게 인팁 하고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네. 인팁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부르거든요. 인팁. 자, MBTI 별 절대 못하는 거? 뭘 못할까? 자, 여기에 있는 분들, 한번 떠나볼까요? 자, INFP부터. INFP. 와, 여기서 진짜. 내가 한번 가볼게요. 여기. INFP, 여기입니다. 저 있는 데로 오세요. 여기. 자, 이 MBTI가요, 16가지라서 우리가 배우려면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많은 사례를 좀 들어봐야 돼요. 자, 인프피예요, 지금. 인프피. 쉐로님이 있어서 인프피였습니다.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에게 개소리 하지 마! 라고 소리치기.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유형별로 절대 못하는 거. 인프피는요, 이런, 야, 개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 연약한 심성, NF가 이상주의자거든요. 이거를 끊지를 못해. 근데 이제 여기서 INTP라든지, 뭐 ESTJ, ISTJ, 뭐 이런 TJ 같은 분들은 그게 앞뒤가 안 맞다 그러면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INFP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떠나보겠습니다. 어디? ISFP. 자, ISFP. 여기. 절대 못하는 건 12시간 이상 걸어 다니기? 자, 지금 두 분의 ISFP 있으시죠? 권혜영 날개님, 이영순 날개님. 12시간 이상 걸어 다니기. 그러니까 진짜 오래 걸어 다니기. 막 이렇게 막 행동으로 막 보여지고 이런 거. 이런 걸 어렵다. 이런 거 못하겠다. 네, 나는 너무 유약해. 너무 나 이렇게 하다는, 나 진짜, 나 쓰러져. 그러신가요?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우리 권혜령 날개님, 이영숙 날개님, ISFP가 절대 못할 거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저. 뭐냐면, 12시간 이상 걸어 다니기. 그러니까 이게, 행군을 12시간 한다는 거야. 막, 육체적으로. 막, 나는 저기를, 막, 가야 돼. 나는 12시간 가야 돼. 막, 이런 군인 정신 있잖아요. 그런 게 어렵다. 자, 여기 채팅에다.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권혜령 날개님 힘들 것 같아요. 왜 편하게. 우리 서로서로 배워야 돼요, 지금. 왜냐면은, 우리 16, 까지를 다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주변에 차게 찾아봐야지. 강사 가정할 때도 못 찾아. 주변에 다못 찾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 스터디해야 돼요. 예, 왜 12시간 못 걸어 다닐 것 같으세요? ISFP 우리 권혜령 날개님. 또 우리 이영숙 날개님 혹시 지금 이거 듣고 계시면 왜 지금 12시간 이상 걸어 다니기가 왜 ISFP가 힘드실 것 같은지. 힘들 것 같아. 끊기. 맞아요. 그러니까 ISFP도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정말 유해요. 심성도 곱고 온실 속의 화초 어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막 돌파해야 되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운나가 너무 가난해. 아니 우리 집이 너무 지금 우리가 북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있어. 이럴 때는 진짜 만약에 ISTJ나 ESTJ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도 들었어. 탈북자가 장판을 뜯어먹었다고. 요즘에 오신 탈북자. 장판을 뜯어먹었대요. 장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근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ISFP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그런 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그 가치관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유해요. 유해. 인간으로서 도리 뭐 이런 것들도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압박을 주는 그런 상황을 잘못 견디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권은행 날개님이 지구력.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권은행 날개님 감사해요. 네,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이렇게 잠깐 동안이라도 이렇게 들어도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리 오인규 날개님 들어오셨는데 인팁 가보겠습니다. INTP. 여보세요. INTP.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며 안부 인사하기. 인팁 못한다. 진짜. 네, 우리 오인규 날개님. 인팁. 온 동네 싸돌아다니면서 안부 인사하기. 그러니까 막 바지 사장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못한다는 거예요. 오인규 날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인규 날개님, 막 동네 싸돌아다니면서 인사하기 어렵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또 ESFP 한번 볼까요? ESFP, 정재순 날개님, ESFP. 어떻게, 여기, ESFP. 6달치 미리 계획 세우기. 혐오할 정도죠. 오인규 날개님. 네. 혐오할 정도죠. 그러니까 막 동네마다 인팁이 돌아다니면서 막 이게 인사하고 그런 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인팁.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인팁은 막 인사하고 다니는 거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 인팁. 아, 좀 싸한 우리 아들 있어. 사춘기여가지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인팁 아들 인사시키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자, ISFP 우리 정재순 날개님 6달치 계획 세우기. 네, 정재순 날개님 빨리 어떻게 해요? 계획을 지금 내가 세워야 된다고 지금 마인드 코칭에서 마인드 힐링에서 얘기했는데 못 세운대. 6달치 미리미리 계획 못 세운대요. 정재순 날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미리 계획을 못 세운다. 이게 ESFP 못하죠. 어떻게 오늘 너무나 딱 맞아.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인팁하고 제일 반대되는 ESFJ 한번 얘기해 볼까요? ESFJ. 저는 약간 ESFJ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간 곳을 보세요. 오지랖 부리지 않고 자기 일만 하면서 살지. 이거 너무 재밌다. 이 자료 너무 재밌다. 나중에 이거 또 해요. 많은 분들 많이 오셨을 때또 하면 진짜 그분들도 그러는지 한번 확인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나 ESFJ 진짜 이해해요. 오지랖 부리면서 하지 않고 인팁처럼 내 것만 하기. 그냥 나만 관련해서 하기. 그리고 ESFJ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인사하고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거? 인팁하고 너무 반대죠. 여러분 성격이 이렇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두 분이 만약에 결혼했어. 응? 아내는 ESFJ인데 남편이 인팁이야. 그러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남편한테 인사해. 옆집 5층 이제 어? 진짜 오신 분이잖아. 뭐 인사해. 막 이러면 얼마나 남편이 짜증나고 진짜 힘들겠어요. 집에 온게 너무 힘들어. 그러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격별로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그때 못하죠. 네. 정재순 날개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2시에 힐링 스터디 벌써 이제 이렇게 50분이 같이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또 우리 일하러 가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하시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자, MBTI는 여러분께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잖아요. 물론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이렇게 금방금방 캐치하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가랑비에 옷 듯이 16가지를 전체적으로 잘 다뤄다 보면은 여러분들 상담사도 계시니까 상담하실 때 또는 교육하실 때 아이들 또 상담하실 때 그럴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이 마음, 아까 마인드 얘기한 것처럼요. 마음은 진동 말씀을 드렸죠. 보이지 않는 세계다. 네. 프리퀀시라고 하는 어떤 상대성 이론에서도 얘기하는 우리만의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역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재순 날개님 미술 심리 하시잖아요.
간단한 거 그냥 미술로 심리적인 걸로 해줬을 텐데 분명히 아이들이 좋아지고 어떤 회복되는 걸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라는 겁니다. 교육에 관련되신다, 심리적인 일을 하신다, 뭐 상담을 하신다. 정말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모든 부자는 100% 유대인들은요, 요 하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 끊임없이 배운다. 끊임없이 배운다. 유튜브에 여러분 좋은 영상들 너무 배울 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또 우리 날개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쉐론 날개님 감사하고요. 권애룡 날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순 날개님 너무 순한 양이신 우리 이영순 날개님 또 우리 오인규 날개님 끝에라도 너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정재순 날개님 우리 심리상담사이신 정재순 날개님까지 오늘 너무 유쾌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유튜브에다 또 카페에다 자료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아주 재밌는 내용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날개님들 감사합니다. 네, 권혜령 날개님 감사해요. 네, 우리 오인규 날개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재밌나요? 네, 이렇게 또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모두 모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